네, 그렇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혹은 1분 33초가 현재까지 1위의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3레인에 이민아 선수 따라 붙고 있고요. 자, 마지막 터치패드. 네. 결국에는 이나 선수가 1위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혜 선수가 2위, 1분 출발합니다. 초반에는 6레인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4레인 쪽인데요. 예. 아, 7레인에 지영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 지영집이 1위로 들어왔습니다. 핀이 만약에 발보다 많이 클 경우에는 킥을 했을 경우에 힘을 전달하는 율이 적어집니다. 네. 또 저희가 자막에서도 보내드렸지만 유경원 선수가 지난 2012년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록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0초, 1분 20초 중반. 이무준 선수가 그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다시 앞서 나갑니다. 예. 4레인의 정성원. 정성원과 박주영인데요. 정성원. 아, 지금 3레인 쪽에서 4레인 정성은 맞군요. 예. 1분 26초 48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출발합니다. 남자 대학부 200m 표면 경기 있습니다. 1분 5초 54의 기록으로 150m 터치가 됐고요. 이제 결승점 들어오고 있는 한상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변 없이 그대로 한상민 1위로 들어왔습니다. 1분 29초 04. 아, 예선보다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최고 기록을 갱신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권영민 선수는 1500m 또 대회 기록 아시아 기록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네. 하지만 권영민 선수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 1초 5의 기록으로 150m 턴이 됐고, 아, 권영민 쪽 경쟁이 됩니다. 장영진 네, 마지막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가 먼저인가요? 윤영중이 먼저입니다. 역시 뭐 노련함을 또 보여주는 윤영중인데요. 자, 14초 39로 1위로 1-1로 들어왔고요. 예. 권영민 선수가 1분 24초 39로 주먹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첫 50m 터치패드는 200m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경헌 이변 없이 그대로 터치가 됐습니다. 1위의 기록 1분 22초 69. 2위는 장원식. 3위는 3레인의 유재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50m 출발합니다. 것을 보이고요. 송영재, 자, 송영재 터치가 됐습니다. 아, 백두경이 1위예요. 네. 16.88. 마지막에 5m 가량을 남겨놓고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채택이 돼서 그런 남자 선수들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 왔습니다. 네. 4레인과 5레인 대결 앞선 고등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아, 5레인이 먼저 터치가 됐습니다. 박장군 네. 선수가 출발합니다. 4레인 장혜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장혜솔 13초,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혜솔! 네. 이동진과 이관의 대결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50m 출발합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13초, 14초. 자, 터치가 됐습니다. 아, 동시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예. 이태현 3레인의 이 선수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4레인의 강민규도 대회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50m 짝핀 경기. 자, 5레인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예. 민규 다시 앞서 나갑니다. 강민규. 강민규와 김은성, 남정서. 예. 자, 터치가 됐고요. 예, 선수가 21초 16. 예. 이태현 선수. 출발합니다. 이 시간 이게 굉장히 그 기록에 예. 전체 기록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레인이 앞섰는데요. 3레인이 먼저 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4레인이군요. 4레인 임정택 선수가 1위로 들어왔고요. 2위는 5레인의 김영락 네, 선수. 고등부 그 체육고등학교 쪽에 핀수영을 할 수 있는 선수의 여건이 800m 경기 출발합니다. 김민경은 2위에 랭크가 되면서 지금 50m 턴이 됐습니다. 아직까지의 순위는 큰 뭐 영향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 계속해서 유나인을 유지하면서 1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2분 37초 30의 기록. 매끄럽게 자신의 영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분 10초 후반대의 기록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7분 16초 대회 신기록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7분 16초 예. 92의 기록. 10년 만에 800m 경기 이변이 연출이 됐습니다. 남자 고등부 출발합니다.
대표에서는 2km 개영, 2km씩 개영 교대 경기, 그리고 개인 6km 경기, 20km 경기까지 네. 이제 저희 협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장거리 대회는 뭐 동호인들이 거의 3천여 명 가까이 이제 참가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럼 4레인의 정진화 선수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터치가 되면은 이제 100m가 남습니다. 네, 마지막 바퀴. 네. 5분 49초 76입니다. 갱신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군요. 네. 36초, 37초. 네. 터치가 됐습니다. 6분 39초 01. 아, 상당히 좋은 기록을 또 보여주는 정진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 준비. 800m 결승 여자 일반부 출발합니다. 이주 선수가 5분 1초의 기록으로 2위. 그 뒤를 양지원이 5분 3초 55의 기록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 들어오고 있는데요. 7분 9초, 10초, 11초, 12초 68. 네, 본인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네, 이은주 선수가 7분 12초 68. 네, 얼마나 이제 제가 예상할 때는 이제 기록보다는 순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800m 남자 일반 경기 출발합니다.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예, 가는 건가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이번 이제 동계 시즌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상체 훈련을 많이 해서 뒤에 물결을 타면서 이제 체력을 비축했다가 이제 후반에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방심할 수 없는 게 이 윤영중 선수도 이제 29초, 30초. 네. 그렇진 않군요. 6분 31초.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6분 36초 35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록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나란히 대회 기록을 경신을 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권영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다시 대회 기록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영자, 배구가 가장 빨랐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경기 최고 가장 빠릅니다. 경기 서울 동북고등학교 2위가 됐습니다. 8레인. 5레인과 지금 7레인이 거의 비슷하게 네.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3레인이 제일 앞서 네. 있습니다. 3, 5, 4레인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3레인 현재 가장 빠른 상황. 3레인은 그대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들 빨리 갑니다. 서울은 역시 뭐 50m 1위 백동혁 선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많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이 따라붙었는데요. 5레인 마지막 주자는 박주영 선수 200m 3위 했던 선수입니다. 자, 5레인 들어옵니다. 경기 최고 1위 서울 최고 2위